이사주는 그 오늘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주입니다. 오늘이 11월 7일인데요. 제가 일전에 트럼프 대통령 사주를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정확치 않아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경호시로 추정을 해가지고 올린 적이 있어요. 올린 적이 있었는데 제 동영상을 보고 그 어떤 분이 지금 미국 거주하시는 것 같은 닌 차라는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댓글을 달았는데 영어로 댓글을 달았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1940년 6월 14일 양력입니다. 오전 10시 54분에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댓글을 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 기록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자마이카 호스피탈 퀸스라는 병원에 그 뉴욕에 있는 병원인 것 같아요. 거기서 병원 기록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당시 태어난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래서 경호시가 아니고 을사시가 맞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름대로 조사를 하셔가지고 했기 때문에 일단 예전에 올렸던 경호시 통변을 내릴까 하다가 일단 그거는 그대로 뭐 이렇게 판단하고 을사시로 가지고 그러면 통변을 다시 해볼까 합니다. 자, 기토일간이 올해 타는 오병기정인데 5월달에는 무토가 있어도 격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 사주는 격을 잡는 수도 이게 1번, 2번, 3번, 4번으로 잡는데 이 사주는 병화가 투관되어 올라왔어요. 병화가 투관되어 올라와가지고 기본적인 격은 정인격에 해당됩니다. 정인격에 정관을 용신하는데 그렇지만 이 사주를 특징을 보면 지금 4호 오술 하국을 졌고 사오미 방국도 형성했어요. 그 다음에 병화가 천간에 떠 있고 병화가 생하는 정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뭘로 봐야 되느냐? 종격으로 봐야 됩니다. 자, 종격은 총 이제 다섯 종류가 있습니다. 일행 듣기격 빼고 이 사주는 일행 듣기격은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면 일행 듣기격은 사주 자체가 온통 목이 되든지 화가 되든지 금이 되든지 수가 되든지 토가 돼야 되는데 이 사주는 목도 있고 화도 있고 토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일행 듣기 한 가지 오행으로 득을 한 사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일반 종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종격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다, 다섯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일간이 강해지면서 만드는 종이 하나 있고 일간이 무기. 즉 말하면 통근처가 없이 일간이 나머지에 종해버리는 경우, 그래서 일간이 강해지면서 종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인성으로 강해지는 종 종강격이고요. 두 번째는 비겁으로 강해지는 종왕격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일간이 무기해서 되는 경우는 종재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악격이 있습니다. 식상으로 종합니다. 재성으로 좋아하는 것은 종재, 그 다음에 식신상관으로
종하는 거를 종아, 종합격. 그 다음에 종, 지금 편관으로 종하는 종사울격이 있습니다. 자, 이사주는 뭘로 종했냐? 일간이 강해지면서, 일간이 유기하면서, 유기. 무기가 아니고 유기하면서 만들어지는 종환격에 해당이 됩니다. 자, 종환격이 해당이 되고 이와 같이 종제나 종환은 해당이 안 되겠다. 자, 종환격이 형성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됐냐면 인성월에 태어나서 천간에 인성이 있어야 돼. 인성이 북감되고 인성을 극하는 재성이 없어야 성격됩니다. 무죄라야 된다.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인성월에 태어난 건 똑같아. 인성월에 태어나서 역시 천간에 인성이 투관되고 인성이 극하는 식상이 없어야 된다. 자, 식상이 있으면 그럼 인성한테 인성이 투관되고 식상이 있으면 파극이냐? 그거는 그렇지 않고 그때는 내격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 재성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재성이 있으면 내격으로 봐서 성격되냐 파격되냐는 다시 따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종강이 되려니까 이 조건은 충족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종강이 되려니까 이 조건 충족해야 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주에서는 자, 종강이 됐어요. 인성으로 태어나서 인성이 투관되고 이 인성을 극하는 재성 수가 없잖아요. 수가 없죠? 여기 해당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인성이 투관되고 인성 자체가 극하는 경금신금이 없다 이 말이에요. 경금신금이 없으니까 역시 여기도 해당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종격이 아주 깔끔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성이 있거나 식상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죽어야 돼. 허탈도 어려워요. 정 말하자면 종격이라는 것은 그들만의 세상이에요. 그들만의 세상. 인성의 그들만의 세상. 그러니까 그들만의 세상을 서로 충돌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종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종격을 아무리 신약해도 종합격, 종제격, 종사격이 안 되는 것은 뭐냐면은 종합격일 경우에 인성이 있어버리면 안 돼요.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종제격이 있는 경우에 또 인성이 있으면 안 돼요.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비겁은 상관없어. 비겁은 어차피 일간과 같은 거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비겁은 상관없지만 그 다음에 종살격일 경우에 간살과 중하는 식상이 있으면 안 돼요. 식상이 있으면 안 됩니다. 비겁은 상관없어요. 그게 조건이 맞아야 종격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파격이 아니라 내격으로 돌려서 내격의 기준에서 판단하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운을 어떻게 볼 것이냐. 종격의 운은요, 정 말하자면은 종감격에서 운을 볼 때 운이라 하면 대운을 얘기하고 대운, 세운을 다 볼 때입니다. 이때는 재성 식상운은 아주 많다.
그 다음에 비겁, 인성, 관살. 제일 좋은 거는 인성이고요. 자기 격이 더 강해지니까. 관살은도 안 나빠요. 서로 상생관계잖아. 그죠? 또 비경급지하고 인성도 역시 상생관계야.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생하는 관계는 충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와 같이 인성과 상충하는 재성, 그 다음에 식성과 상충하는, 인성이 식성을 상충하는 이런 운은 그들만의 세상에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때는 뒤집어집니다. 아주 안 좋은 운으로 갑니다. 그래서 종격 사주들이, 인생이 좀 파란만장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나 남자 종격보다는 여자 종격들이 더더욱 인생이 롤러코스터 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주들이 일평생 존으로 쭉 가기가 대단히 힘든데, 이 트럼프 대통령 사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운을 잘 간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종격은 조우에 그렇게 집착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종격은 조운이 들어오면 더 충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조우를 무조건 따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쭉 볼게요. 이제 운을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이 사주에서는 병화를 건드리지 않은 운만 오는데, 자, 을목 좋았어요. 또 병화 좋았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트럼프의 아버지가 대단한 부자고 부동산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사업을, 가업을 물려받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물려받았다고 나와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아주 부유했어. 뭐,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네. 자, 무토 비경급제운 좋다고 그랬어요? 비경급제운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가 상관운이 왔어요, 상관운. 자, 상관운이 오면, 이 사주가 종격이 아니라면, 그냥 정인격이라는 상관운도 대단히 좋아요. 대단히 좋은데, 이 사주는 상관운이 이 사주에서는 굉장히 나쁩니다. 일단 상관이, 여기, 지금 여기 상관이, 업사에서 여기 상관이 들어왔어요. 자, 경금이 들어왔는데, 이 사주는 경금이 사화에도 통관하고 술토에도 통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경금이 간목도 이것도 충을 한단 말이에요. 둘 다. 그쵸? 네. 그래서 58세 상간운은 이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안 좋은 운에 해당이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자, 59세에 이 운이거든요. 이때 59세에 카지노 회사가 파산했어요. 수십억 불의 그 부채를 지고 파산했어요. 또 63세에 역시 트럼프 리조트가 파산했습니다. 자, 그러나 자기 재산은 그렇게 많이 손실을 안 입었다 그래요. 회사만 날아갔어요. 회사만. 그것도 참 대단히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우선 인성을 쓰기 때문에 좀 치밀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정인의 정관. 네, 정관을 써요. 자, 그 다음에, 예술 방면, 이런 것도 인성이 종합격 가수들은요, 예술, 예능, 이런 쪽이 대단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쪽에 사업도 했고, 또 한 15년간 미국 무슨 방송에 꽤나 인기 있는, 당신은 해고야 하는 그 꽤나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프로 레슬러들이 하는 그것도 자기가 뭐 사회도 보고 막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인성의 특징이 자기 인생에 그대로 투영되고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이고. 또 인성은 부동산이거든요. 부동산 도장 찍고 하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또 대단한 부를 축적한 것도
바로 이 인성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주에 인성이 있는 사람들이 좀 상당히 논리적이고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사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인성하는 사람들이. 제 제자 중에서도 몇 명 있는데 인성으로 부동산 중개사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제 친구 중에서도 정인격인데 평택에서 대단히 큰 부동산 그 회사를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나타나더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식신운에 대통령이 됐어요. 식신운. 자, 이게 이제 키포인트인데 식신운에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안 좋은 운이 이 사주에서 종격에서 종망격에서는 비겁 인성 간살만 간살은 그냥 좋고 무난한데 식상이 오거나 재성이 오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식신운은 왜 괜찮냐? 이런 운이 들어와서 이런 운이 들어와서 합을 해버리면 상관없어요. 그들만의 세상이 흡수가 되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대운에는 합이 아니고 병화와 충을 하면서 파란이 일어나서 이와 같이 파산도 했는데 신대운에 오니까 어떻게 되나? 이 병화의 병화하고 합을 했다 이게 합을 하고 우리 식구로 끌어안아 버린 거예요. 우리 식구로 끌어안아 버리기 때문에 이때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71살에 병신년에 누구나 병신년에 자기 격 종합격의 격이 모차가 되는 인성운에 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자, 그럼 지지로 이와 같이 재성운은 어떤가? 지지로 재성운은 크게 우려될 게 없습니다. 이 천간의 변화만 안 날아가면 돼. 천간의 변화만 안 날아가면 되기 때문에 천간으로 오는 이 임대운이 이때가 또 한번 파란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때. 그래서 축대운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대운, 자대운, 병화가 오로지 오화에만 통근하고 있다면, 이런 운은 좋지 않습니다. 좌우충 때리니. 그러나 병화는 여기 자기 걸록도 있고, 다, 지지 네 군데 다 통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한 번씩 충돌 와가지고, 이 천간 구조만 흐트러지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병신년, 내년에 무술년, 기해년 문제 없어요. 그냥 뭐 탄핵 되네 어쩌네 뭐 인기가 나쁜 인기가 지금 뭐 38%밖에 안 되는 미국 대통령이긴 하지만 자기 일신상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정유년, 그죠? 내년에 무술년, 그죠? 기해년, 그죠? 경자년 신축년 지금 금년에 72살이거든요 73, 74, 75, 76 이때 75세네 이때는 세운에서 좀 흔들릴 수는 있겠어요. 세운에서 그러면 이때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거든. 작년에 병신년에 미국 대통령은 4년마다죠. 그러니까 1, 2, 3, 4 이렇게 대통령 생각하게 되거든. 그래서 경자년에는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경자년에 대통령 선거인데 경자년에는 대통령 안 된다. 일단 대통령이라는 때는 뭐 격을 충하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격을 충하고 들어오면 대통령은 대운도 좋아야 되고 세운도 좋아야 되고 또 상대편 후보의 그 기운과 또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재수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 조심스러운 진단입니다. 하여튼 그 린차 이분이 그래도 뭐 아주 정확한 사주를 알려주셔가지고 시간까지 54분에 오전 10시 54분이라고 시간까지 명기해서 댓글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본래 사주라고 보고 일단 통변을 해봤습니다. 어떤 좋은 사주예요. 이런 종격 사주들이 계속 이와 같이 운이 좋은 경우 좋게 이렇게 가는 경우가 드문데
이사주는 끊임없이 좋은 운으로 왔다가 여기 하면 조금 잠깐 좀 안 좋았다가 다시 좋은 운으로 옮겨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